제 노래 괜찮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가습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사실 그 괜찮아라는 노래였는데 가사가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쓴 노래예요. 약간 소소하게 약간 응원의 그 힘이 전해지십니까? 네, 저에게도 뭔가 지금 약간 딴 데보다는 좀 외로워요. 지금 막 비도 오고. 네, 근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렇게 평창 평화 페스티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곡을 보내드릴 때가 됐습니다. 네, 저는 아쉬워요. 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쉽네요. 네, 아쉬우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역시나 오늘 좀 선곡을 약간 힘을 주는 그런 선곡들을 했어요. 아무리 바꿔도 이건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연에서 물 마실 때 좀 보통은 이렇게 조용해지잖아요. 그 딱히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그 정적이 싫어서 어느 분께서 소리를 질러주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분위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좀 이따가 임창정 선배님이 물 마실 때도 한번 소리 질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예요. 마지막 곡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그 민조범 선배님의 비상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고래는 거기서 했던 노래인데 오늘 왜 갖고 왔냐면요, 저의 인생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힘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약간은 지금 웅크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로, 밝은 미래로 하늘 높이 날아가는 그날을 이제 염원하며 에너지를 담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비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 순간이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쏘다 보면요. 지금 굉장히 소름을 돋았어요. 왜냐면요. 마침 나가는 길을 못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앵콜을 불러주셔서, 예, 아주 그, 꼴찌머지 않게 돼서, 예, 너무 다행입니다. 아, 저기구나. 예, 되게 발견을 했네요. 혹시 오늘 앵콜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머리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대로인가요? 안 내려 앉았어요? 네, 역시 요즘 스프레이가 성능이 좋네요. 네, 혹시 오늘 곡으로 준비를 한 건요. 제가 그룹 부활에 있었을 때 발표를 했던 노래입니다. 음악으로서는 아마 이 노래로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이 노래는요, 그냥 눈을 감고 어떤 생각이 나시면 그냥 그 생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생각이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항상 너 기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확실히 저, 푸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분들은 비를 맞아도 멋있는데 저 같은 사람 비 맞으면 이상해져요. 제가 우산 그래서 잘 들고 있잖아요. 비 맞지 말라고. 예, 원래 남자가 들어야지.